의견 청취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책자 1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물의 재정 추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부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료 139쪽 하수도 소관 2010 물의 재이용 촉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입니다. 2010년도 옛날에 2015년도에 물의 재이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많이 방황해 있게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 그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전부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부터가 수정되어 있는데. 네, 중국에는. 그럼 이거 중소도 설치는 이제 본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중소도. 근데 법상에도 그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에도 그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업자가 그 중소도 설치 이런 걸 하면서 대신에 그만큼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의무적으로다가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감을 안 해주고 있던 상태인데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근거법령의 명시대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나라는 이제 그 물보축 국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존 정부 개정, 네. 예, 조례안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위원회를 지금 조문을 삭제하고 계시네요.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상임법에서 예. 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상임법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그 삭제하는 거에다가 좋은 개정을 하는 그게 삭제한 조항이 지금 제가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년 12월 13일 날 개정된 제가 법률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보면 그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에 이거가 근거가 돼서 위원회가 있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그 삭제된 조항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주셨는데 네. 위원회를 지금 그 조문을 삭제하셨잖아요. 네. 예.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상임법이 상임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삭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상임법에 있었던 그 삭제 그 문구를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특히나 개발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2010년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두 기점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물의 재이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물 재이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 민, 관이 예,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위원회 조문이 삭제돼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혹시 뭐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일회용보다 이 상설위원회는 뭐 전환하시고 이러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뭐 그런 거는 뭐 별도로 검토하는 건 없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그 물 재이용 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보면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가 시행에 관한 사항 또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요금 감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위원회를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원회를 종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상위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시안클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분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파크 골프를 해서 이진 씨가 운영하고 시민한테 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라이벌로 구성이 되네. 파크 골프를 운영하는 거. 골프장이 네. 네. 나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그 학장 하면서 그 아마 6호를 학장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 2000시민 20% 할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2000시와 골프장하고의 협의를 드린 건가요? 일단 그쪽에서 제안을 전해 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해서 결정돼서 운영될 때는 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또 거치고 그 골프장은 좀 의향이 있는 거예요. 2000시에 시민의 20% 할인해 주겠다. 골프장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여주라든지 이런 데 가면 2000시민도 10% 할인된 데가 있어요. 근데 2000에는 골프장이 엄청 많은데 2000에서도 골프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2000은 단돈 많은 거 할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시에서도 좀 해서 2000 시민을 그 골프를 할 때 꼭 타도시 가서 한 것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줬으면 일단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장님 그 용도 변경만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 그 기획관리 보존관리는 국민기업 최신을 안 해서 지점을 갖다가 요번에 그 바뀐 게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겁니다. 취업시설에 관한 것만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시설이 취업시설로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헌법불합치 이후에 도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골프장이 공공에 대한 취업시설에서 빠지면서 진단이라는 일반적 수법을 쓰게 됐고 공인이나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취업시설 설치가 진단이에게서는 입지가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골프장이 없는데 바로 골프장 HR이나 뉴스프링이나 비에비스타 같은 데는 아직 있죠. 근데 지금도 신설하는 거나 유진축하는데 이런 데는 지금부터 하는 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과거 이렇게는 그대로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좀 다시 또 보통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보전관리하고 계획관리가 같은 피치에 있어요. 이제 쪽은 아닌데 그 기존의 보전관리가 있고 기획관리가 있다 어떻게 땅 편입을 해서 한 빛이 속에 보존관리하고 그 기획관리가 같이 있습니다. 묶어졌어요. 먼저 10원은 특이지. 몇 번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2000년에는 어느 쪽으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 쪽으로 한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국장님은 의견이 많으면 찾고 싶습니다. 라이벌 있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는 거의 사례가 없고 개발을 전제를 했을 때에는 용도지역을 같이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도시의 재정비 때 변경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개발이 전제됐거나 개발이 됐을 때에 용도지역을 일부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계획가에서 위반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사람 보니까 좀 2000에서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 그 두 개의 용도 지역이 처리 몰아주면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가 틀려야 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내부를 하는 거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공공기업 안에 인근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안전적인 통행을 위해 무지개 시설 도로를 신설해서 기부채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진입로 부분에 이 퀵티저의 4페이지에 381m 구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도 이 안에 대관리 지역 안에 골프장 안에 들어오는 이 도로가 신설되는 저희가 확보장 사업을 한다는 진입 그거는 이제 골프장 진입구가 지방도에서 지방도 상위원에서부터 이게 쭉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현 도로가 폭이 좁아서 왕복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전체에 대한 확보량을 하는 것이고, 예. 요거는 이제 기부채랑 밑에 보면 랩런트랑 공장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부 결정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공사는 입구부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를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세수준대비 주관대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중지 골프장 등지 23억원의 확보가 예상된다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 16억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쟁은 16억 원 정도가 더 매년 거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매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따로 또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게 그거에 있어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다는 것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 집값을 어떻게 지금까지의 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좀 이렇게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 도정 관리 지역, 응림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 지역에 있어서 도정 지역이나 생산 지역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 20에 80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금 교육관리 지역으로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보전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모두가 다 교육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관계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이 지금 40% 100%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부 시민은 일부 업체의 어떤 그 혜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단순한 이유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농도지역이 부여돼서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삼겠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실질적인 건축 계획은 그걸 다 찾아보기에는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게 농도 지역을 농림이나 보전관리 계획 관리로 가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나 경기도 시립에 농림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2010가 이관을 했느냐, 농도 지역을 현실화해서 다시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재검토가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관을 했는데, 과거에 골프장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뜻은 알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사일정 제2장, 2000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광, 해양형, 에이션클럽,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한 시의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토론을 생각하고 원한대로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